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품 디자인 전문기업인 코스 디자인의 정석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오늘 그 제가 좀 제품 디자인 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리드멘트를 헐라리다가 네. 제가 몰라서 사실 리드멘트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도 생소하신 분이 많을 테니까 네. 제품 디자인이 뭔지 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시겠지요. 네. 그 제품 디자인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부터 알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제품 디자인의 시작은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네네. 네. 왜냐하면은 그 2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 다 그 수공예 품을, 수공예 작업이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네. 일부 기족이나 또 물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있었지만 전기와 기계가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할 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그 도안을 많이 했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네. 아마 출발점이 되었고요. 네네. 그렇게 많은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각 공장들 또 기업들이 시장에 맞는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하고 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때부터 디자인 개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좀 길었으면 네. 사실 그 제품 디자인 하나의 직업군으로 굉장히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을 거를 보는데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께서 생소하다. 그런 특별한 뭐 이렇게 배경이라든가 원인이 있습니까? 제품 디자인이 오래돼 왔지만 네네. 최근에 들어서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산업혁명 당시에는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도안 작업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제품에 대한 생산보다는 그 제품에 어떻게 가치를 더 넣어서 상품의 구매력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디자인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야에서 제품 디자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많은 툴, 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그다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제품 디자인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그 상품에서 네. 제품 디자인에 차지하는 위치랄까 중요성 같은 거 네. 우리가 뭐 상품의 본질적 가치가 있을 거고 네, 네. 그걸 지금 말씀대로 포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제품 디자인이 한 제품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상 같은 거, 중요성 같은 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70년대 보게 되면 텔레비전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네네네. 많이 없었고 60년대만 보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뭐 이장님 댁에 TV 한 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TV를 보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제품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이었지만 네네. 지금에서는 이제 그 기능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기술이 발전 속도보다 시장이 네. 요구하는 제품이 더 많이 다양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은 기업의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네네. 그 사용자의 가치를 다르게 해석하는 제품들에 따라 제품군을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기업에게 이익을 발생시키고 또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이 방송이 그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 요 혁신성장 코리아 이렇게 해서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는 잘된 작품입니까? 안 된 작품입니까? 어떤 디자인에서 잘 됐다, 잘 못 됐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또 이걸 만드신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그 가치가 잘 전달되었다면 좋은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고요. 혁신성장 코리아에서 혁신성장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강한 어떤 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그렇습니까? 팀을 가지고 네.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입장에서 혁신성장 코리아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잘 됐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더 방송을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명을 보니까 네.
고스트 디자인이다. 이 네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스트 디자인을 얘기할 때 사람 제일 해프닝이 좀 많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 특히 택배 기사님들이나 우편물을 받아보게 되면 고스트 디자인 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얘기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농담 삼아서 고스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고스트의 톱이 된다 뭐 그런 뜻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스트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자판에다가 GOTH를 쓰게 되면 해소라는 말로 변환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은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지 인간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더욱더 인간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죠. 그래서 디자인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 사명을 지을 때 디자인은 고스는 해소다라는 개념으로 고스란 디자인을 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제품 디자인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우리의 그 이렇게 1960년대 산업 발전 과정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그 제품 디자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네. 사실 그 정착되는 게 이렇게 좀 저도 잘 모르니까 네. 이걸 가지고 창업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용기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발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디자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다양한 생각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품 디자인, 뭐 또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최근에 나왔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정문 카베께서 50년 네네. 뒤의 미래의 모습을 이제 만화로 그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네네. 보게 되면은 뭐 손에 들고 다니는 텔레비전, 그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화로 표현했는데. 누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런 어떤 미래적인 이야기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또 많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업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직업군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디자인 작업을 이제 디자이너로의 직업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성공 가능성 이런 것보다도 사실 선각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이 분야를 좀 키우겠다는 어떤 그 신념이라든가 네. 아니면 목표가 아마 창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결정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 부분 좀 시청자분들 설명해 주실 수 있게요. 네. 제가 창업할 때가 2000년도에 2000년 초반에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아마 밀레니엄이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네, 네. 가장 크게 변화를 가졌던 것은 아마 인터넷 환경의 보급이 정보화 사업이라고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과거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쁘게 하는 그 작업 또 예쁘게 포장하는 작업들에 주로 많이 이용되었지만 2000년도에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디자인도 마케팅에 관련된 것, 그다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기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고 또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획이 더욱더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했고요. 네네. 또 그런 요구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시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내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좋은 기능을 가진 또 좋은 가격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야 되고 그 정보를 취합한 것을 잘 기획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디자인 작업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이나 또는 어떤 그 문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기획한 내용을 말하지만 네네. 디자이너는 이것을 다시 시각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미래적인 직업이 아닐까라 생각했고요. 또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잘 그 적용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2003년에 창업하셨으니까 한 4년 5년 정도, 네네. 5년 정도 이렇게 됐으면 그때 그런 그 어떤 목표, 그다음에 계획 신념 이런 것이 좀 한 10년 지나면 좀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와서는 좀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까? 못하신 것 같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2003년도에 처음 창업했을 때는 뭐 저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에 있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저희 그 디자인관을 펼기가 힘들었죠. 근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디자이너를 바라볼 때 또 디자인의 역할을 바라볼 때는 수동적인 형태 또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 많이 생각했던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물론 지금도 그런 그 인식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술 위주의 사업이 아닌 디자인 중심 위주의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네. 디자인 주도 산업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림과 어떤 제품 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창업할 때의 그런 그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갈 노력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디자인은 인력 인적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인적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그것을 키워가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디자이너의 권익이라든지 또 디자이너의 어떤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에 이제 생각했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를 위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디자이너를 어떻게 권익을 보장해 주고 또 디자이너에게 자유로운 창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 사업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히트 상품 같은 거 한두 개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로 저희가 거래해오는 업체들이 한국의 뭐 여러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만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중국이나 또 해외 기업에게 많은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비대 디자인을 중국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불과 5년 전에 그 비대 디자인을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비대를 아는 사람이 좀 없었습니다. 또 아마 이건 그 중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공중 화장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쪼그려 앉아서 그 볼일을 보는 그런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비대라는 것을 알리려면은 먼저 그 사람들이 쪼그려 앉는 자세부터 이제 앉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사용자를 막 조사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가장 재밌었던 거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경쟁 성장을 하면서 스마트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고 네. 또 그들이 경쟁 성장을 하면서 가장 갖고 싶었던 것들이 뭐 자동차, 집 뭐 이런 제품들 많이 갖고 싶어 했던 거였고 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런 발전을 겪고 왔었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비대를 그 디자인해 줄 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일단 앉는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워너비인 자동차의 어떤 모티브 중에 이 기어박스를 모티브로 잡았고요. 그 기어박스를 모티브로 잡았던 이유가 비대가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조그 셔틀 개념으로 만들어 보니까 사용성이 좀 좋아진 거죠. 또 거기에 이제 그 외 불필요한 기능들은 선택적인 기능들은 이제 스마트 앱을 통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인에게 스마트한 비대로 인식되었고 저희가 디자인하는 결과 이제 처음에 그 기업의 성장이 이제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장이 굉장히 높게 해서 지금은 중국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쾌거를 3년 만에 이뤄냈었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의 디자인 기획과 시장 조사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기업을 아주 성장시키는 혁신 성장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경우가 아주 인상 남았던 이제 프로젝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모시게 된 배경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제품 디자인, 제품의 창의적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창의적 작업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때문에 시청자부터 궁금해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그 제품 디자인하면 그 프로세스, 네, 네. 프로세스가 어떻게 과정을 거치는지 그 좀 일상 생활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디자인 작업을 그 디자인 방법론 또 디자인에 대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청국장 얘기를 가끔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시죠. 그 할머니가 끓여주신 청국장은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가 끓인 청국장은 별로 맛이 없죠. 근데 그 할머니가 끓여온 그 청국장을 보게 되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재료를 얼마큼 숙성시켜야지만이 맛있는 청국장이 되고 또 끓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나름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충분한 시장 조사를 기초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었을 때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기획하게 되고 그 기획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직관적인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을 건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적인 부분과 그다음 직관적인 부분을 잘 융합해서 이제 하는 프로세스들이 결국은 좋은 기업품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이 기업에게는 아주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창의하시는 분들의 생각할 때에 어떻게 나름대로 그 순간순간의 창의력을 포착하는 이런 쪽에 좀 어떤 아까 이제 직관력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습니다는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또 직원들을 좀 이렇게 그런 것을 좀 하나의 그 폭발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에 그 대표님만의 어떤 특이한 이런 것 중에서 뭐 위트 경영이라는 게 있다 그러시대요. 네네. 그 위트 경영은 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트는 뭐 재치는 말이라고 얘기를만 하는데요. 네네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개그맨들이 뭐 사회 현상을 가지고 막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박장대소하게 웃게 되는데요. 위트 경영은 결국은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경영 방법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에서에 있는 직원들이 단순히 기업의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목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 위트 경영을 더 하기 위해서 개인의 목표 또는 개인의 꿈을 저희가 만다라트 기법을 통해서 이제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 친구의 꿈이 무엇인지 저 친구의 꿈이 뭔지 다 알게 되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를 서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서로가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기업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 문화로 만들어서 그 직원이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위트 경영 결국은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 공감대를 누구에게 다 도와줄 수 있고 또 재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저희가 위트 경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제품 디자인의 경쟁력. 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하지만. 네. 네네. 우리나라의 제품 디자인 경쟁력이 얼마큼 된다라고 한 정확한 수치는 가늠하기 좀 어렵긴 네네.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사견입니다만, 과거에 저희 한국계 디자인들은 일본 제품을 많이 참고하고 네네. 제품 디자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의 제품 참고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정도 수준까지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한국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한국의 디자인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우리 주변국만 보더라도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 제일 잘하는 디자인 국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 디자인 하면 뭐 우리나라의 그 한류만화라든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혼이 담겨 있는 제품 디자인. 네. 외지는 뭐 우리나라의 전통이 담아 있는 디자인.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를 한국을 좀 알리면서 사실 그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이 제품 디자인 같은 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매일 접하니까 한국을 네네. 알게 되는 이런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쪽도 성격을 좀 많이 하실 건데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디자인의 가장 기본은 문화입니다. 네네. 우리가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문화를 표출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쪽에 해당되는데요. 한국은 알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거죠. 네네. 이 배어있는 것을 한국답게 또 한국스럽게 표현할 때 가장 디자인의 경쟁이 높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의 같은 경우 핸드폰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또 세계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 또한 한국의 정서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정서들을 외국과 비교해서 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가면서 또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마 우리 그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세계로 전달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편하게 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아마 방송을 위해서 여러 이제 정 대표님의 이렇게 뭐랄까 죄송합니다 평가랄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높은 평가를 받으시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선각자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어려움을 닥치는 경우가 좀 많으셨다 그랬는데요. 네. 여기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거 타산지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네, 네. 어렵더라도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은 디자인을 기업에게 컨설팅 해주는 회사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디자인한 것들을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이제 이익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늘 어려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늘그 기업에게 맞게끔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해줄 것이냐. 또한번 성공한 제품을 그 다음에 또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또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야 되고 또 시장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그 기업에게 전달해줘야 되고 그것이 단지 뭐몇 개월이 아니라 한 1년, 2년 정도를 내다보고 이제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게 되면 트렌드를 놓쳐버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기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줬는데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잘못 팔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디자이너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한 명의 그 디자인 하나가 잘못돼서 제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임직원들과 기업에 있는 소속된 직원들이 어려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그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사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할 수 있는 것들이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아주 그 사명이라고 봐야 될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가 그런 어떤 그 빠지자 그 뭐랄까요? 울타리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항상 기업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정 대표님의 하나하나 말씀이 전부 이제 혁신이라는 이런 의미를 좀 이렇게 시청자분이 잘 아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다시 한번 그 혁신성장이 뭔지 좀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직업 자체가 기업에게 어떤 혁신을 제공해주는 컨설팅 작업이기 때문에 혁신 성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컨설팅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끄집어내 주어서 이것이 맞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때에 혁신이 이루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줄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들이 여러 대표자들 또는 그 기업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때그 기업의 원동력이 이루어지고 그 원동력이 결국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가장 혜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것을 재성장시키는 아니 원동력을 들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 제품 디자인 같은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무형의 물체들을 이렇게 컨설팅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자, 혁신성장 해서 정부가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무형 부분 창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깊게 내지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해 주는 측면이 좀 이렇게 평가에서 많이 빠진다 그래요. 그런 쪽에 관련해서 좀 정부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한다. 보이는 그렇죠. 것만 한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성과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얼만큼 그 기술 대비 성과가 좋았느냐, 또 판매량이 좋아졌냐에 대해서 이제 막그 얘기하게 됩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어떤 제품이 성공적으로 나왔으면 뭐 마케팅을 잘했다. 또 기획을 그다음에 구매를 잘해서 가격의 원가를 낮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되고 또 그게 잘 팔려서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운다 이제 그런 마지막 단계 또는 그 개발 단계에다 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 쪽에서는 기획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갈 건가를 결정짓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것보다는 나중에 결과를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부에게 좀 요구하는 정책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성과 위주도 중요하겠지만 저희와 같은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디자인 쪽에서는 성과보다는 과정을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되고 또 그런 것들이 꼭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또 다른 산업의 견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꼭 시청자분 약속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개인의 어떤 정 대표님의 개인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회사 자체 어떤 계획 같은 거 이런 걸좀 시청자분한테 좀 약속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동안 한 15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저 기업의 목표가 디자인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기업 목표 중에 하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창의적인 네. 생각들이 모두 다 공유될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게제 목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발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그 공유된 가치가 서로에게 이제 이익이 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과거에 그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기차역처럼 서로가 오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디자인 산업은 서브적인 역할에 치중돼 있고 또 디자인 주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그 디자인 회사를 꾸려가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목표는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해드리고 그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개발에 앞으로 총력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게 정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분야가 지금 이제 많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구되는 사회적 이렇게 공유 또 기능 제보 이런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 이렇게 나오시는 데 대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혁신성장 그 코리아를 이끌어오면서 아마 지금까지 내용 중에는 혁신성장의 실체야 혁신성장의 볼재를 가장 잘 접목하는 기업이 바로 고스트 디자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인식이 잘못되거나 인식이 떨어져서 한국 경제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 이게 외면하는 경우도 이런 분야의 컨설팅 업체들의 그동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렇게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을 좀 국민 기업으로 사랑해 주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 당부하면서 장시간 동안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